물론 다 불성실한 게 아닌데 지금 잘 봐. 너희들은 화 못 봐냐?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수요일 날 학원 있잖아. 목요일까지 숙제 절대 못 끝내요. 어? 근데 목요일까지 숙제를 하는데 목요일 날 하잖아? 목요일 날 당일 날 하게 되잖아. 내가 그 니네들한테 얘기했지. 너희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아무런 고민이 없어. 고민이 없이 수업하는 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알겠죠? 그냥 그럴싸하게 숙제를 해와서 선생님이 그냥 통과할 순 있거든? 아,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 그러면 고민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아니, 이때 뭐 했냐고요? 놀 거 다 놀고, 여러분. 이날 숙제하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특히 이제 화목반이 좀 그런데 목요일 날 숙제 뭐 이때까지 화요일 숙제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금요일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때 좀 숙제를 좀 많이 해놓으세요. 이거 일주일 숙제이기 때문에 이미 이때 숙제 뭐 해야 될지 이미 알고 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딩 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내가 오늘까지는 그냥 그래 처음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니까 숙제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숙제할 때는 조금 더 예민하게 선생님이 좀 반응할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 시간 정했잖아? 그 시간까지는 무조건 줘야 돼. 알겠죠? 그 전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 전에도 계속 카톡 보내주잖아. 그치? 절대 까먹지 말고 시간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만 얘기해주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수업 자체를 모든 유형을 풀어주진 않을 거야. 근데 지금 니네들이 이제 좀 독해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문을 바라봐야 될지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때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 자, 20번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이 보였는지 봐봐. 알겠죠?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럼 밑줄을 빨리 치세요. 알겠지? 눈으로 막 읽는 연습하면 안 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의고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다급하지만 그 순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밑줄 빨리빨리 쳐줘야 돼. 아시겠죠? 자, 밑줄 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의고사 보다가. 그치, 두 명밖에 없잖아. 아, 맞네요. 아, 다섯 명. 알겠어? 선생님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정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해석하는데 급급한 거야. 아시겠죠? 해석하는데 급급한 이유는 뭐냐면 단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구문이 부족한 거야. 이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사고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됐지? 자, 그러니까 단어 최대한 모르는 단어 많이 많이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막 보였어.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봐보자. 자, we want college. 자, 우리는 대학을 원해. 자, 뭐 하길 원하냐면은 자, prepare us for. 자,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비시켜주길 원해. In the real world. 실생활에서. 여러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때는 선생님 구문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알겠지? 그냥 쭉쭉 갈 거야. 무조건 스킬적인 부분과 핵심, 어디에서 핵심을 찾아내냐 이거에 중점으로 해가지고 수업 나갑니다. 자, 그래서 구문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대학에서 뭘 원하냐면 아, 직업을 위해서 우리를 대비시켜 주겠지? 라는 걸 원해. 맞아요? 맞지? 자, 그 다음 가볼게. However, 하지만 자, 여기 별표 쳐 있는 사람 있니 혹시? 그 정도까지는 여유 없죠. 그치? 별표 칠 여유까지는 없지만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 있나? 있어? 오케이, 그 잘한 거야. 역접이 겁나 중요하다.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치? 자, 오케이. 자,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해보자. 주제, 그 다음에 스킬,
자, 일단 뭐다? 계속 써줄게. 너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 역점은 뭐다? 역점 문장이 주제야. 역점 문장이 주제. 됐죠? 100%는 아니야. 100 중에 한 80대. 알겠죠? 20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 80%의 가능성으로 글이 주제일 가능성만 있더라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지? 자, 나 같으면 있잖아. 여기 그냥 쓱 갈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만약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면 여기 쓱 간 다음에 집중력을 확 올릴 거야. 알겠죠? 집중력을 올려가지고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 이 문장의 핵심까지 그냥 딱 파악해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니네가 이해한 거랑 선생님이 이해한 거랑 한번 비교해봐. 자, freshman 하면은 이거 신입생이야 모르면 쓰세요. 자, 신입생들이 excited. 자, 근데 excited about their major quickly get confused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get이. 이게 진짜 동사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게 동사가 아니야. 흥분하다가 아니라고. 얘를 만약에 흥분하다 라고 해석을 했으면 선생님 얘기했지. 특강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이거 지금 니네들 고1 들어가기 전에 잡아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어발 그 어법 들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빨리빨리 몰아서 해줘야 돼. 2개월 내에. 자, 얘를 꾸몄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과거 분사라고 해. 근데 이거 크게 언급 안 할게. 지금 구문 수업이 아니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흥분한이라고 해석해야 돼. 아시겠죠? 잘 해석했는지 봐. 자, 그리고 그들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메이저는 뭐야? 뜻이 주요한. 근데 여기 지금 그들의 메이저. 자, 그러면 이거 뭐겠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센스가 너무 좋아. 메이저 하면 전공이란 뜻이 있어요. 알겠지? 자, 그들의 전공에 흥분한 신입생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야. 어? 왜지? 왜 혼란스럽지? 자, why 들어갈 거야. As their schedule is filled with irrelevant classes. 여러분, 얘가 핵심인데 단어 모르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어 모르면 그냥 여기 비어있는 거란 말이야. 이거 뭐야? 와, 나이스. 단어 많이 하네. 근데 이거 다 얘기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일부가 아는 거겠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 Irrelevant. 관계없는, 관련없는,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해석은 다 됐지. 아니, 스케줄. 그러면 대학생들의 스케줄은 뭐겠어요? 시간표. 시간표가 아니, 관계없는. 뭐와 관계없는? 전공과 관련없는. 수업으로 배웠는데 또 나오네.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애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야. 자, 나는 무슨 생각하게? 내가 얘기했잖아. 문장을 보면 딴 생각이 겁나 빠른 사람. 그게 1등급 도끼다. 아시겠죠? 무슨 생각? 니네 말고 나였으면, 선생님이었으면 무슨 생각 했을까요? 자, 이거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 아니, 언어적으로. 언어적인 어떤 구조적으로. 스킬적으로. 스킬적으로. 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아직도 계속 읽게 된다고. 알겠죠? 그 읽는 것에 대한 생각의 개입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 알겠죠? 그게 진짜 빠른 사람들이 독해를 잘하는 거야. 아시겠죠? 뭐게요? 야, 컨피언스들에 신입생들이 혼란스럽대. 이거 뭐야? 아, 문제죠. 문제지. 맞지? 혼란스럽대잖아. 맞죠? 어? 그러면 아직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알겠지?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강인처럼 드리블하고 싶어? 해! 하려고 노력해. 발견하려고 노력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어느 생각 보인단 말이야. 나는 얘를 딱 보자마자 문제! 그럼 우린 기계적으로 어떻게? 아, 문제는 두 가지 가능성. 어떻게? 여러분, 니네가 얘기해봐. 뭐? 해결책 제시. 자, 하나 더. 문제 반복. 자, 문제 반복. 자, 해결책이 제시됐어. 그 해결책이 뭐야? 100% 주제야. 100% 주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는지 보자. 이 해결책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돼? 명령문, 의무의 조동사. 외웁니다.
아시겠죠? 니네가 복습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수업으로 내가 대신 복습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자, 됐어? 명령문과 의무의 조동사.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반복돼. 그럼 뭐가 주제예요? 문제가 반복돼. 뭐가 주제야? 문제가 주제야. 됐지? 자, 됐습니까? 머릿속에 체계가 잡혔어? 자, 그러면 가볼게. 자,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한다? 어? 너 문제구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야. 문제 반복할 거야?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할 거야?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봅시다. 뭐 보여요? 맞지? 아, 진짜 눈으로 계속 봐야만 선생님 믿을 거야, 여러분? 어? 진짜 믿음은 여러분 뭐냐면 안 봐도 선생님 말한 걸 믿는 거야. 왜? 나는 니네 보세요. 여러분, 선생이 뭐예요? 선생이 뭐야? 앞선, 날생이야. 먼저 태어난 거야. 먼저 태어난 게 왜 선생이야? 경험을 먼저 했잖아. 아시겠죠? 날 믿으시라고. 믿으면 제발 외우라고요.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내가 이 지문이랑 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나는 니네들 이렇게 아, 이거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안 가르친다니까? 내가 진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이 더하기 개념 알겠지? 이 지문은 어떻게 된다? 절대 못 봐. 이제 니네 죽을 때까지 복습하지 않는 이상은 이 지문은 이제 끝났어. 근데 뭐는 계속 나온다고? 예. 얘 계속 나온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아, 너무 좋잖아. 여기 플러스 여기 해결책 거기에다가 예시 주제 거기에다가 바이아인지 선생님 가르쳐준 거 다 나? 야 미쳤지? 아 여러분 이게 안 미치.. 진짜 안 미치겠어요? 나 니네들하고 수업 두 번 했거든? 다 나오잖아. 계속 반복되잖아. 아시겠죠? 이거야. 내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 일단 뭐 하라고? 나부터 신뢰해. 저 사람이 얘기한 건 다 한다.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나를 조금만 좋아해줘. 알겠지? 조금만 좋아해줘. 그런 다음에 이제 나를 좋아하고 신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수업 내용을 다 익히게 돼.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아 보여. 이제 어느 단계가 선생님을 약간 좋아하는 거냐면 선생님의 잔소리 있죠? 그런 잔소리까지 지키고 싶어 해죠. 알겠지? 근데 선생님을 약간 좀 아, 그냥 막 약간 신뢰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할 때마다 아,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이잖아. 잔소리가 여러분 조언이에요. 알겠지? 그런 것들이 튕겨나간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얘 빨간색이지? 그치? 문제야. 그러면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문제의 핵심을 찾아. 왜냐면 그 핵심에 대해서 이제 얘는 해결책을 제시할 거니까. 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 한 단어만 뽑으래. 뭐 뽑을 거야? 이 렐레번트 갈 거야? 오케이. 아니 왜 관련 없는 수업을 한다는 게 지금 문제야. 아니 왜 전공 과목만 좀 해주지. 왜 관련 없는 수업을 하고 난리야. 이게 문제잖아 지금. 아시겠죠? 자 나는 얘를 머릿속에 그냥 팍 받는다. 그리고 난 두 가지 가능성. 너 제시할 거야? 아니면 반복할 거야? 이 관점으로만 보는 거야. 자, 이제 약간 속도냐? 알겠지? 그리고 해결책이 나오는 동시에 집중력 확 올릴 거야. 알겠죠? 근데 문제가 반복돼? 아, 너 반복이구나? 하고서 찍는다고. 오케이? 가보자. 자, 학생이야. 여러분, major. 자, 이거 이제 알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명사디 ing. 못 꾸미겠어? 전공하다라고 갔어? 빨리 가야 돼. 알겠죠? 끝내야 돼. 자, 그래서 is 여기까지. 자, majoring in engineering. 자, engineering은 여러분 외울 사람 외우세요. 공학이야, 공학. 자, 공학을 전공한 학생인데 그 학생은 강요받아요. 뭐하라고 강요받아요? Fundamentals of public speaking. 여러분, public speaking이 뭐예요? Speaking, 뭐예요? 연설, 연설. 이 public이 뭐야? 공공. 그러니까 대중연설이 되는 거지. 대중연설의 펀더멘탈 이게 뭐야? 뭐 근본 원리들, 원칙들 뭐 이런 것들잖아. 그치? 기본 원칙들. 자 이런 것과 같은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받는데. 자 그럼 내가 질문.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연설의 기본 원칙. 자, 이게 뭐야? 그렇지. 이 렐레번트의 관점으로 얘를 읽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시겠지? 자, unfortunately 선생님 알려줄게요. unfortunately는 의미하는 게 있어. unfortunately. lately. 자, unfortunately 나오면 100% 문제야. 아시겠죠? 100% 문제. 근데 얘는 이미 문제가 앞서서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문제가 안 나왔는데 unfortunately로 딱 시작하면 그거 문제 제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unfortunately 딱 나오면 바로 얘로 가면 됩니다. 해결책 제시할 거야? 아니면 문제 반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반대로 fortunately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좋은 건데, 100% 주제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문장 플러스야. 가끔 주제 문장이 돼. Fortunately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란 말이야. 불행히도 many of these classes. 자, 이런 수업들이 여러분 적을 사람 적으세요. end of ing는 수거야. ing까지 묶어서 적으셔야 돼. 포켓 단어장에. 아시겠죠?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의고사 수업은 스킬과 단어만 가져간다. 구문 분석은 일단 버려. 지금 여기서 할 시간 없어. 자, 그래서 봐봐. 이런 많은 수업들이 결국 시간 낭비가 된다라고 했잖아. 오케이. 계속 마이너스 가져간다. 그치? 그치? 나 시간 낭비 이런 거 전부 다 마이너스야. 너 문제 반복 갈 거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할 거야? 나 이런 생각을 해. 알겠죠? 자. 자,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안 읽을게.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매러는 명사로 쓰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동사로 쓰면은 중요하다야. 얘 몰랐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많이 나와. 아시겠죠? 매를 중요하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 주어로 문제로 갑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됐대. 자, 여러분, 내가 스포하긴 했지만 by ing가 뭐예요? 뭐라고? 잡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 by ing 뭐예요? 조건의 부사구다. 했어 안 했어? 했지? 다시 정리. 조건의 부사, 구나, 절. 알겠어요? 나 예시까지 다 안 써. 그거 니네들 빨리 외워. 아시겠죠? 지금 우리 세 개 했거든? if, when, by, ing. 근데 by, ing 또 걸리지. 그치? 자, 얘네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줘. 얘네들이 주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언제? 그렇지. 콤마 찍고 뭐? 그렇지. 이제 의사소통이 되네. 여러분,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알아요? 우리 수업한 지 세 번밖에 안 됐나? 벌써 전문가가 됐어. 변화된 거야. 벌써부터 이제 어디가 주제인지가 보여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풀마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조건의 부사, 구나, 절 부분, 이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지. 봐봐. 문제가 풀렸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플러스. 알겠죠? 자, 플러스. 바이 부분이 뭐가 돼? 바이 부분이 뭐가 돼? 주제. 주제가 되는 거야. 주절이 플러스가 되면 바이 ing 부분은 무조건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specialize. specialize가 뭐야? 예? specialize. specific이 아니야. specialize. 이거 뭐야? 특별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그러면 여기 예시 들어갔어야 되네. 그러니까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specialize라는 단어를 정확히 몰랐다, 그 예시 들어가야 돼. 근데 specialize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았다, 예시 안 들어가도 돼. 시간 아낄 수 있다고. 한 10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 알겠어? 이게 뭐냐면 뭐뭇을 전문화하다야. 뭐뭇을 전문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화하다죠. specialize. 됐지? 외우세요. specialize.
포켓을 쓸 때는 여러분 ing를 빼고 쓰셔야 됩니다. 원형으로 항상 쓰라고 했죠? 그치? 자, 그래서 야 수업을 전문화함으로써 이 문제가 풀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시야. 자, 예시 다시 보겠습니다. 미쳤지? 가르쳐준 거 다 나오지. 예시는 뭐다? 앞문장 주제.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지금 이 한 문장을 하나는 의무의 조동사가, 하나는 조건의 부사구가, 하나는 예시가, 와 여러분 이 문장을 갖다가 지금 세 개의 요소가 응답 폭격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있잖아 이 문장이 나야 나 하고 튀어나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병신같이 다 평면으로 읽어. 근데 나는 어떤 부분에 팍 튀어나와 있다고. 그리고 얘만 겁나 튀어나와 있어. waste of time 튀어나와 있어. 오케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 야 쓸데없는 거 다 집어치우고 수업을 전문화하자. 공학이면 공학에 대한 것만 하자. 지금 이 얘기 아니야. 맞죠? 정답 간다. 정답 몇 번? 2번. 수업 내용과 전공, 수업 내용이 전공과 관련 있도록 조정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수업 세 번 만에 다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해결해 주겠다고. 근데 내가 하란 대로 하세요. 제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복습을 해주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니들이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외우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알겠죠? 자, 21번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these days, a lot of people consider. 여기 왜 이렇게 돼 있게? 이게 뭐야? 그렇지. 이제 보여? 보여? 여러분, 통념은 어떻게 된다? 반박이 된다. 반박은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 역적과 명령문. 뭐가 보여? 여기 보이지? 맞죠? 여러분 그리고 rather도 뭐야? rather도 역접이에요. 아셔야 돼. rather도 역접이야. 여러분 if 뭐예요? 조건의 부사절인데 여러분 조건의 부사절이 이미 주제가 나온 상태에서 if나 when은 뭐다? 예시야. 니네들 밑줄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 이 두 문장에 다 있어야 돼. 시간 아끼고 싶어? 안 읽어도 돼요. 읽을 거야? 겁나 빨리 속독을 해야 돼. 왜? 이미 주제를 알려줬잖아. 알겠습니까? 자, 됐죠. 통념, 반박, 반박이 100% 주제에. 그래서 but 부분과 rather 부분이 겁나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 문제 틀린 사람 있어요? 이 문제 틀린 사람 거의 없을걸? 그치? 틀리진 않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초 만에 풀었어가 중요한 거야. 이거 몇 초 만에 풀었어?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게 딱 걸렸다. 이거 거의 15초짜리야. 알겠죠? 아니 병신같이 다 읽지 말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읽지 말라고. 이미 주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잖아.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통념과 반박. 근데 이 반박은 어떤 식으로? 역접과 그 다음에 명령문.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거 외에 의무의 조동사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얘네 두 개가 제일 흔하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야. 특히 이 역접이. 알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오늘 새로 가르쳐 준 거 얘 하나밖에 없지. 내가 얘기했지. 이제 당연해져야 돼. 이제 나중 가면은 수업의 속도가 확 붙는다고요. 왜? 너네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언어를 아니까. 됐어? 알겠지? 빨리 외워.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수업 못 따라간다. 알겠죠? 자. 야 그리고 믿음직하잖아. 다 나오잖아. 그치? 다 증명하고 있잖아. 내 말이 맞다는 걸. 자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뭐라 생각한대요? 아! 이거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 통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통념의 반대가 주제니까.
통념의 반대가 주제야.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해결책도 책도 이 두 개가 반대니까 얘 반대가 주제겠네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반대가 해결책이 되는 경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얘는 거의 그래. 통념을 뒤집으면 반박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 겁나 세게 읽어야 되겠지. 자, 나는 여기서 통념이란 생각을 한 다음에 집중력을 최고치까지 올린다. 왜? 반대까지 추론할 거기 때문에. 가봅시다. 자, considering not eating breakfast. 자, 아침을 먹지 않는데 뭐로써? 살을 빼는 방식으로써. 아, 그러면 내 식으로 생각. 살 빼려고 아침을 안 먹네, 이놈들이. 그게 살 빼는데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사람들이. 됐죠? 자, 여러분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야, 통념 뭐? 통념은 뭐? 아침 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통념 뭐? 명확하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다? 암묵적 동의하는 사람. 누군가 얘기하겠지? 말은 안 해도 되거든, 여러분. 근데 생각은 하셔야 돼. 알겠어? 그냥 누군가 얘기하겠지? 그렇게 사고가 끌려가는 애들 있지. 사회가 니네들을 원하질 않아. 알겠어? 내 의견을 갖다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표현하면 더 좋고요. 알겠죠? 틀려도 좋거든? 표현을 해주세요. 자, 통념의 핵심 뭐? 아침 핵심이야? 통념이 아침이야? 아침이 왜? 자, 아침 뭐? 아침을? 안 먹는 게? 아, 살 빼. 살 빠져. 이거 아니야? 맞지? 여러분, 역으로 추론해 봅시다. 이 인버스 걸어볼까? 어떻게 걸린대? 아침을 먹어야 살 빠지는데 좋아. 이렇게 갈 거라고요. 날 믿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 인버스를 갖다가 너희들은 그냥 읽잖아. 그냥 읽잖아. 근데 선생님은 얘를 읽는 것과 동시에 인버스가 저절로 걸린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수능에 강해진다고.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가볼게. 자, 그러면 진짜 그런지 보자. 일단 빨간색. 왜 빨간색인지 알겠지? 통념은 안 좋은 거야. 마이너스니까. 알겠죠? 통념은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반박해서 그 역으로 추론한 그 방향대로 가는지 보자. 생각이 이미 통념의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기가 막히게 빨라. 알겠죠? 생각이 앞서야 돼. 내가 독해하는 것보다. 갈게요. 자, they think skipping breakfast is. 자, 여러분 복습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킬과 이런 것만 복습하시면 안 돼. 구문도 하셔야 돼. 자, 그럼 구문 복습했는지 선생님 한번 확인 좀 할게.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뭐예요?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뭐가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나와. 여기 맞짱 떠야겠다. 여러분,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뭐가 생략된 거야? 접속사 대. 해석 어떻게 돼? 뭐뭐하는 것을 뭐뭐라고. 맞아?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뭐야? 관계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된 거야. 알겠죠? 자, 그 해석 어떻게 동사에 니은 붙이세요.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얘기했잖아. 잘 봐. 동사 나왔죠? 선생님, 이게 그들은 아침을 skip, 그러니까 아침을 넘기는 것을 생각해. 좋아. 도와줘.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냐? 아, 이게 순간적으로 보여서 이 전체를 그들이 생각하는구나. 얘를 한복음으로 잡아버린다고. 근데 구문을 모르면 얘가 이렇게 잡혀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오역이 일어나잖아. 동사가 순식간에 두 개가 박혀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꼬여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구문을 진짜 잘 알아야만 해석이 유연하게 쭉 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라고 것을 내가 그렇게 해석해볼게. 아침을 건너 뛰는 것은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들이 생각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알겠지? 구문도 복습해 주세요.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아, 지금 얘랑 얘랑 같은 말 맞아? 얘랑 얘랑 같은 말 맞아? 어, 아침 안 먹는 게 살 빠지는 방식으로서 아침을 안 먹어. 아니, 아침을 넘기는 게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돼. 같은 말 맞아? 맞죠? 자, 근데 뒤에 뭐가 나와? 뒤에 뭐 나와? But. 자, 역접이죠. 자, 그러면 이 역접이 무슨 역할을 해? 통념에 대한 반박의 역접 역할을 해. 자, 이게 지금 통념이고요. 됐지? 자, 그러면 이 but 뒤에서 이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면 된다. 그 집중을 해가지고 하라는 건 무슨 얘기? 그 말의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는 거야.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핵심까지 다 파악해줘야 돼. 자, 가봅시다. 자, but it produces. 자, 여기서 25개. 여기서 25예요. 아침 건너 뛰는 것. 생각을 빨리 돌려야 돼요, 여러분. 알겠지? 생각을 빨리 돌려. 자, 아침 건너 뛰는 것. 그것이 뭐를 만든다? Effect. 효과를 만들어. 이게 여러분, 효과, 영향. 아마 여기까지 알면 단어 잘 아는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외웁시다. 결과까지도 외우세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 하면 인과관계, 인과야, 인과. 아시겠죠? 자, 그래서 effect는 효과, 영향. 여기까지는 유명해. 근데 결과까지 알아두세요. 결과. 됐죠? 자, 그 다음에 a part 2. What's intended? 자, 그래서 뭐다? 어, 지금 보면은 어, intend 하면은 뭐뭇을 의도하다야. 뭐뭇을 의도하다. 됐죠? 자, 그러면 의도된 것과 opposite to 뭐뭇과 반대야. 반대의. 그래서 의도된 것과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의도한 게 뭐게? 살 빼는 거. 잘 따라온다야. 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살 빼는 것과 반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살 빼는 거의 반대는 뭐다? 되려 살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니 왜 살쪄? 난 분명히 밥 안 먹었는데 왜 그러냐면 skipping breakfast. 자, 이제 접속사가 딱 들어가는데 ing가 나오게 되면 동명사다 막 이런 식으로 구문이 잘 잡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 구문이야. skipping breakfast. 자, 아침을 건너 뛰는 것이 makes you attempt to. 자,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tempt to 부정사.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tempt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뭇을 유혹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뭇을 유혹하다. 됐지? 뭐뭇을 유혹하다. 근데 지금 구문 할 시간은 없어. 근데 잘 들어 여러분.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들을 취하면 이거 수동이라 얘기야. 그냥 받아들여. 아시겠죠? 수동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 유혹, 너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유혹 받는다고 해석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볼게. 아침을 건너뛰는 건 너가 유혹 받게 해. 뭐를? 그날에 나중에 더 많이 먹도록.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아침을 건너뛰었으니까 그날에 나중에 더 많이 먹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도한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이제 통념에 대한 반박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 아침 안 먹는 거 있잖아. 살 빠져? 아니, 살 그거 안 빠져. 이게 반박이 되겠지. 그치? 반박. 자, 됐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살 빠져? 아니, 안 빠져.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어, 근데 얘 가지고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까지 딱 읽고 이제 예시까지 안 간 다음에 여기에서 답 찾아낼 거야.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뒤에 가볼게요. Eating breakfast. 자,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있잖아. 오히려, 자, 이거 중요해. 선생님 얘기했죠. 오히려는 여러분 역접입니다. 역접. 자, 됐죠?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것은 오히려 살 빼는데 도움돼. 난 여기서 끝났어. 알겠죠? 다시 이 지문을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그런 수업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지? 몇 초 만에 풀었어? 그리고 니네가 푼 그 키포인트가 여기서 마무리됐어? 그게 문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반드시 잡았어야 돼.
그래서 야 아침을 안 먹으면 오히려 살 더 쪄. 아침을 먹어야 오히려 살이 빠져. 자, 나는 예시 여러분 시간 없으면 나 안 읽어요. 어차피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니까. 알겠습니까? 야, 잘 이해되니? 잘 이해돼?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 요소들이 보여서 이제 그런 딴 생각들을 겁나 빨리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됐어. 자, 그래서 정답. 여러분, 메타볼리즘 뭐예요? 신진대. 오, 나이스. 그러면 신진대사가 뭐야? 소화. 소화야. 알겠죠? 소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신진대사가 기능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function이란 단어 있잖아. 이 function이란 단어 동사로 많이 쓰여. 알겠죠? 기능하다야. 기능하다. 그래서 내가 function을 기능이라는 명사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쓰셔야 돼. 동사로 많이 나오거든? 자,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진대사가 기능하는가? 자, 그런 얘기 아니죠?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건 이거야. 야, 아침 있잖아. 그거 살 빠지는데 좋아. 이거잖아. 맞지? 자, 2번 가볼게. You'll watch it every day. 야, 너는 네가 매일매일 네가 매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너는 매일 너가 먹는 것이래.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너가 매일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매일 먹으란 얘기야? 아니죠. 자, 지금 everyday 이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침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아침이 있어야 돼. 오케이? 자, 3번 가볼게. Want to lose weight? 야, 너 살 빼고 싶어? 아침 먹어라. 괜찮죠? 정답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좀만 쉴게요. 아, 아니지. 쉬는 게 아니지. 잠깐만. 어? 10시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 지금 시간이 없네. 여러분 스킬만 빨리빨리 해가지고 2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스킬만 빨리 할게. 자 봐봐. 내가 스킬 하나 더 풀게요.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부터 해야겠다. 자 일단 7번. 여러분 잠은 자다. 알아나.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해. 여러분 글의 한 패러그래프의 주제는 몇 개? 한 개. 근데 자기가 물었어. 그리고 물은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은 독자가 하래. 그런 글 있어요? 없어요? 그딴 건 없어. 자기가 반드시 물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자기가 줘. 됐지? 자, 그랬을 때 자문에 해당되는 게 글의 소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알겠죠?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거든? 이게 저자의 생각일 때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오해하면 안 돼. 100%가 아니야. 근데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알겠죠? 무조건은 아니고. 역전만큼 막 예시만큼 강하진 않아.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선 그대로 딱 들어갔어. 실제로 자기가 물었고 그에 대한 답을 뭘로 했어요? 그에 대한 답을 뭘로 했어? 명령문.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글을 스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냥 선생님 말했는데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뭘로 대답했다? 자, 이 명령문으로 자 답을 했잖아. 자 답. 자기가 묻고 명령문으로 답을 했어요. 여기가 겁나 중요하죠. 겁나 중요하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볼게. 자, 여기는 뭐다? 야, 네가 아니 얘한테 허그 그러니까 안아줄 수도 없고 팻 툭툭 두드리다. 걔 이거 등이야. 여러분 모르면 쓰셔야 돼. 그들의 등을 툭툭 이렇게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등을 두드리면서 안아줄 수도 없을 때 그 사람이 네가 전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하게 느끼게 하지? 이게 얘 고민인 거야. 알겠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되게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그 방법. 이게 소재죠. 이 how에 대한 답이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됐지? 자, 다시 자문 자답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음표로 돼가지고 이 부분을 물었다. 그러면 그 문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저 주제가 된다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해? 너의 콜럴, 전화받는 사람의 이름을 훨씬 더 종종 말해라. 해결책 맞아? 맞죠. 오케이. 여기 정답. 그럼 무조건 핵심은 뭐가 있어야 돼? 야, 전화를 할 때 있잖아. 그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불러줘. 여기에 너희들의 밑줄이 있어야 돼. 아까 밑줄 친 애들 있죠? 밑줄이 여기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명령문의 포인트. 자문자답까지 안 가르쳐줘서 몰랐지만 명령문 포인트는 알았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뒤에도 역시 however, however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뭐다? 야, 전화상에서 그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이거 극적으로야. 극적으로 되게 달라. 여기서 그 효과는, 여기서 이름 말해주는 거죠. 그치? 사람의 이름을 지나치게 자주 말해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고 if 예시 시그널 확인하고 예시는 앞이 주제다. 오케이. 여기가 주제다. 알겠죠? 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겁나 빨리 읽지만 정확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글을 갖다가 많이 읽는다고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보가 오히려 과하면 오히려 오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커. 알겠지? 정보는 최대한 심플하게. 자, 됐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볼까?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친밀도를 높인다.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좋다. 야, 어디 있냐? 어디 있니? 명령문. 알겠어? 주제를 준다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스킬은 사실 나 이것도 형광펜 치고 싶었는데, 여러분 테이크가 니드 있는 거 혹시 알아요? 테이크다 니드. 니드. 니드가 있어요. 테이크가. 그래서 야,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사실 여기도 형광펜 돼 있으면 좋아. 모차르트는 선생님 왜 나왔냐면, 이거 처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자, 이 모차르트, 칸트,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애들, 갑자기 어떤 유명인의 대문, 어떤 유명인의 고유명사가 막 나올 때 있어. 그거 전부 다 권위자야. 권위자는, 권위자가 등장한다. 그거 무조건 주제 부연이야.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 주제를 담고 있다고. 그 권위자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됐어? 그래서 권위자가 하는 말은 되게 잘 봐야 돼. 됐지? 자, 그래서 모차르트가 나왔지. 자, 이거 뭐다? 이거 권위자야. 근데 이 권위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니디드. 자, 이거 뭐야? 의무의 조동사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핵심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을 잘 발견했으면 돼. 여러분, 니드가 진짜 잘 안 보여. 알겠지? 너무 간단한 단어고 초등학교 때 본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쑥 하고 읽을 가능성이 있거든? 알겠죠? 니드 중요한 문장이야. 알겠죠? 그래서 핵심을 딱 뽑으면 뭐다? 야, 그거 발전돼 플러스지. 얘를 통해서, 이 조건의 부사고야. 얘를 하니까 발전됐죠. 주제는 여기가 있어. 알겠지? 주제는 여기가 있는 거야. 자, 됐어. 야, 스킬들 있지? 그 스킬들, 어떤 스킬들? 내가 상상한 거를 세상으로 가져오는 그런 스킬들 있죠? 연습해야 돼. 레페티션 모르면 쓰세요. 반복해야 돼. 그리고 학습과 성찰. 자, 이것도 모르면 쓰세요. 성찰. 학습과 성찰에 블렌드 모르면 쓰세요. 혼합. 이런 단어들의 해석을 했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단어 다 알아야 돼요?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엔드로 지금 병렬돼 있잖아. 얘만 가져가도 돼. 야, 그 스킬 있잖아. 연습해야 된다. 됐지? 그거 있잖아. 그 스킬이야. 그 스킬.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 연습이야. 시간이 필요해.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지. 아니,
왜 고민 안 해? 왜 고민 안 해? 언제 고민 안 해? 시간이 없을 때 고민 안 해. 애들이 급하게 할 때 고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밑빠진 돌에 물 붓는다고. 얘가 얘기하는 게 딱 그거지. 시간이 필요해. 연습하렴.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연습의 연장선상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거 연습의 관점으로 가시고, 모차르트 있잖아. 얘 어떤 애야? 완전 그, 이거 이네이트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재능. 패션, 열정 알죠? 자, 그래서 뭐다? 음악에 대해서 타고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모차르트조차도 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 모차르트조차도 여기가 조금 문장이 어려웠는데 여기 문장이 어려워서 내가 그 해석을 못했다 치더라도 아, 연습하란 얘기겠지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게 그거야. 알겠죠? However가 안 나오는 이상 주제는 무조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 활용하세요. 자, 모차르트조차도 자, 고스로 외우세요. 몸술 겪다. suffer from이야. 외우셔야 돼. 애들이 suffer는 잘 알거든? go through는 suffer야. 알겠죠? suffer from. 자, 뭐를 겪었다? 24개의 useful. 이게 원래 젊은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젊은 교향곡 이상하죠? 젊은 교향곡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초기의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초기에 24개의 교향곡을 겪었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뭐 하기 이전에 25번째를 견딘 무언가를 작곡하기 전에. 모차르트의 25번 교향곡 뭔지 알아요? 모르지? 겁나 이거 들으면 바로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25번째의 이 무언가, 이 25번째까지 이게 견디나거든? 견딘 그 무언가를 작곡했잖아. 그러니까 이 25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어야 돼? 엄청 좋은 걸로 보셨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 25번째의 그 엄청난 희대의 명작을 갖다가 작곡하기 전에 24개의 작곡을 겪었지. 교향곡을 겪었지. 자, 여러분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지. 24개의 교향곡을 겪었다. 이걸 연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선생님 저 해석 안 됐어요. 그래? 버려. 과감히 버려. 너 연습이구나. 해야 돼. 내가 얘기했지. 수능장 가서 어떻다고? 겁나 어렵게 써있다고. 주제가 이미 잡혔는데. 근데 독해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이 주제는 지가 잡아놓고서 어려운 문장 읽다가 주제를 날려버려. 그게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이야. 근데 여러분 한 100명 있으면 수험생, 5천만 명 수험생 중에 4천이 그렇게 해. 알겠죠? 어려운 문장 읽다가 지가 잡은 핵심도 날려버린다고. 이 연습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가 해석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이 24번의 교향곡을 겪는다는 걸 연습으로 가는 이건 진짜 미친 독해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시겠죠? 좋게. 여기까지 할게요. 역시 니드 의무의 조동사. 아 진짜 강력하다. 다비드쌤 진짜 짱이다. 진짜 가르쳐준 거 다 나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장이 진짜 다 주제문이네. 날 믿으세요. 알겠지? 다 조사했다. 다 조사했어.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래서 뭐다? 연습. 무조건 연습이 있어야 되거든? 자, 성취를 위한 어떤 스킬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 스킬 발달. 자, 이게 연습이에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숙제 첫 번째. 자, 일단 모의고사 정리. 저번에 두 지문 나갔지. 오늘 몇 지문 나갔어? 세 지문 나갔어? 오케이. 다음에 네 지문 나갈 거고 이게 여러분 이제 제곱수로 넘어간다. 알겠죠? 아, 오늘 네 지문 나갔어? 거봐. 두 배 더 했잖아. 왜?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서 말해줘가지고 빨리빨리 나간 거야. 이해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정리 잘 하시고 그냥 정리만 하지 마. 암기하세요. 알겠어? 아, 선생님 내 얘기 안 했나? 내가 얘기할 때 막 짐 싸고 갈 준비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겁나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막 친구가 막 저 새끼 말 언제 끝나나 막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 얼마나 상처받겠어. 알겠어? 집중해서 잘 봐. 알겠지? 정리만 하지 말고 외우세요. 알겠지? 외워야 활용이 가능해.
알겠죠? 그렇지? 자, 두 번째. 업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다음에 숙제 잘 해와. 대신에 어떻게? 퍼트려야 돼. 계획을 짜고 퍼트려야 돼.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숙제량이 아니야. 알겠죠? 그냥 물론 정리를 해가 그냥 보고 베끼는 수준만 되면은 뭐야 숙제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거 여러분 있잖아, 이 지문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알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단어. 자, 단어 숙제. 자, 이렇게 세 개죠? 그렇지? 자, 다음 시간까지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다음 주에는 몇 시에요? 몇 시에 등원하는 거야? 다음 주 6시야. 아시겠죠? 다음 주는 6시. 6시에 등원하는 거야. 그래서 1시간 앞당겨지고 수업은 이제부터는 오늘은 1시간 했지만 이제부터는 수업이 2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